떨어진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올해는 기준님이 대주가 김씨 대주 양식이 중에 운이 들어놓고 올 수준으로는 기준님 건강수 나쁜 건 없어 신랑 수가. 근데 우리 대주가 승진이 될듯될듯 하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수래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도 신랑이 올해 운세 49에 이민년 들어오고 갑인생 아니시냐 범띠가 되셨잖아요. 아저씨가 올해는 하반기에 원래 승진과 이직수 변동수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돼 올해. 그리고 늦으면은 대주님의 운세로 오면 50살 원래는 승진운이 49 50에 들어와 있어요. 아저씨가 승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좀 일찍 됐어야 돼 원래 47에. 이미 좀 됐어요. 그쵸? 지금. 늦어졌어. 아, 예, 맞아요. 기회를. 예, 이제. 기회가 됐었으면 47에 됐어야 돼. 빨랐으면. 네. 근데 이놈의 회사가 승진은 안 되고 밑에 놈은 올려놓고. 그러니 직장에서 우리 대주님이 등발이 나서 마음 같았으면 진작에 때려치고 나왔다는 소리가 골천번 나왔지. 그래도 애들 때문에 버티고 자손 때문에 참고 그런 일만 되든 기특해 우리 대주가.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그게 들어와 있어. 운세가 관운이 들어왔고 출세운이 들어왔고 우리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운세야.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음력 9월 달 9시월이 그러니까 가을이겠지. 양력으로 10월 11월 달이니까 가을에 출세하고 명예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준님이 올해 47살 아니시냐. 우리 기준님도 올해 문이 47에 초년성조 27, 2년성조 37, 47 와가성주라 그래서 대운이 들어와 계세요. 집을 이사를 하거나 이동수를 하거나 문서가 바뀌는 수가 있어서 연장을 하거나 내 집이면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하면 이 집이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새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약을 넣으면 청약이 되는 그런 문서원 있잖아요. 그게 기준님 앞으로 올해 들어왔어요. 양식 기준님 앞으로. 그래서 문서에 도장 찍거나 문서에 뭐 사러 갔거나 차를 바꾸는 것도 돼요, 이 집이. 차대가님도 뭔가 바뀌는 수고 지금 본인의 집안에는 나쁜 게 아니라 올해는 생각한 대로 문서나 변화가 들어오는 수야, 본인한테. 제가 임대를 줬는데 2월 달에 그분이 계약했어요. 임대 줘서 계약했어? 계약하고 쓰는 거고 임대법이고 본인이 이사하는 거니까 그거니까 잘했어. 돈 버는 거고 그렇게 문서 쓰는 운서가 있어. 그래서 잘하신 거야 그거는. 그리고 임대도 있지만 올해는 기준님이 뭐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고 자꾸만 맞아요. 재테크 맞아요. 자꾸만 재테크가 눈에 들어와. 맞아요.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대감님이 등발도 들어오고 주작도 들어오고 근데 뭐를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돈못 벌어 하는 사람은 많아. 나는 못 벌었는데 웬병을 내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쫓아한다 그러겠다 잘못하면은 큰일 날것 같고. 근데 올해는 문서운도 있고 좀 투자운도 있고 좀 남들이 돌아오면 뭐 잠깐 따라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기준님이 지금 그런데 사람 조심하시래. 삼재야. 올해 삼재가 시작됐어. 47, 48, 49에 끝나요. 올해 삼재는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삼재예요. 이세 가지 띠는 3년간 삼재가 꼈어. 그래서 삼재가 끼면은 첫 번째 자연재해 관제수가 생겨요. 경찰서, 법원, 병원 아니면 놀러 가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물건을 잊어먹거나 아니면 손재수라 그래서 돈이 나가. 돈 나갈 일이 많고 또 애기들도 우리 큰아들도 삼재잖아. 삼재가 둘이니까 또 자손들로 근심상재. 애 때문에 걱정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또 우리 큰아들이 사주가 높아놔서 8월 초하루 아니야. 초하루 보름들이 부처님 제자 사주라 그래서 좀 팔자가 쎄. 그러니 얘도 자존심도 세고 지지도 않고 고집도 세가지고 맞아요. 이겨 먹어야 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팔자야 맞아요. 우리 애기가. 그러니 엄마가 얘를 비율을 맞춰야 되고 또 엄마하고도 합도 들어서 엄마 말을 잘 들어.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한 대로 잘 키웠어 우리 아들은. 작은 애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은 큰 걱정은 없고 본인 생각대로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은 이 사주가 뭔가 공허해. 아, 공허하다는 게. 종교를 가져야 되는 팔자예요. 아, 제가요? 아, 신앙. 지금 무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건데 믿고 싶은 거.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신령님을 믿든. 왜 우리 기준님은 사주 팔자에 남한테 보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보시고 목마른 사람 물 주는 것도 보시고 그런 것처럼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사르면은 본인이 팔자가
업장도 소멸도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응? 본인이 할 일이 많아 응? 아, 그래요? 놀고 먹는 팔자가 아니야 그리고 어디도 가도 본인이 대장을 해야 되고 통장 반장을 해야 되는 팔자야 원래는 아, 그래요? 똑똑해 응? 그리고 원래 앞에 서야 되는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자 같은 팔자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맡기면 되게 잘해 그리고 올해는 뭐가 동대표를 하든 뭘 대표를 하든 본인이 인솔 하고 다니는 일들이 막 생겨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두 분은 김씨가 중 양씨가 중은 다 좋아요 운세에서는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은 그냥 건강하게 좀 이렇게 애기 아빠도 좀 잔병치레 에휴, 많고 이렇게. 지금 안 아픈 사람도 없고 이놈의 코로나 시국에 잔병치레도 그렇고 근데 뭐이 집이 크게 집안에 화마가 생긴다거나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올해 9수라 그래도 곱게 나가는 수건이고 수전이고 크게 9수도 안 타요 그리고 기준님이 삼재긴 해도 복삼재라 그랬잖아 바빠 그리고 남의 근심 걱정도 본인이 해주는 운세고 맞아요. 본인이 다 들어주고 오지랖이 좀 도와주고 싶. 넓지 그렇게 네, 따지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도 잘 네, 못하고 그렇게 해줘야 본인은 원래 편안하고. 정치인으로 가야 돼 그렇게 따지면 응? 본인이 정치인이야 본인이 원래 지금은 회장도 해야 되고 반장도 해야 되고 통장도 해야 되는 사주야 사주팔자만 보면은 그러면 원래는 선생님 소리 들어야 되고 응? 좀 일을 좀 맡아서 하는 거 즐겨 해 명예욕도 있고 그쵸. 응? 이렇게 하면. 명예욕도 있고 근데 운때가 지금 이제 47에 성주운도 들어오셨고 대운이 왔어요 본인도 아, 그래서도 그래요? 올해 뭐저 말고도 다른 데가 심점 보면은 너 대운 들었다 구태라 모해라 그 얘기 들어요 아, 그게 처음이에요. 제가 아 지금 그래요 태어나서 이런 거 하는 그러게 거. 왜 그러냐면 이제 27 37 47 사람이 누구나 7에 아. 그렇게 와서 대운이 와서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으로 사고 파는 거 임대하는 거 그런 계약하는 거 쓰는 거 그런 운이 와서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삼재니까 차 조심하시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지만 항상 부인병 조심하셔야 되고 몸이 잘 부어요 네, 맞아요, 제가. 체질상도 그렇고 지금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지만은 또 이제 호르몬 같은 거에서 이제 네. 본인의 집안도 유전병이 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그래서 항상 호르몬 같은 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은 몸이 좀 붓는 체질이고 붓는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아파요 운동을 하려고 하죠, 운동은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계속. 해야죠 그리고 식이 먹는 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본인은 안 그러면은 말년에 왜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신병살이라고 해요 그거를 신을 받으라고 신병살이가 아니야 사주팔자에도 누구나 신병살이가 있어 근데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면 아파 그래서 고정적으로 여기가 다 났구나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 본인은 신장 그래서 신장 같은 거 내장기관에 신장 같은 게 붙는 거고 몸이 좀안 좋고 여자 같은 거 부인병 같은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따라다녀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쵸, 관리를 그래서 해줘야지 잘.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아, 그래요. 올해 이 집이 경사날 일 있고 좋을 일 생기는 수의 운세예요 좋아지는 운세고 그래서 본인 애들은 대감님이 다 도와주는 운세 좋아지는 운세예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큰애랑 작은애,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금방 오죠. 예, 지금 과정이에요. 요즘 다 사춘기죠. 그럼 15살인데 벌써 뭐 그래도 중학생 아직은 넘었잖아요. 중2예요. 아, 그럼 얘 늦게 온 거죠. 곱게 온 거고. 맞아요. 엄마가 얘를 그래도 잘 키워가지고 앞에 있는 다른 분들은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난리인데. 그래도 둘은, 근데 둘이 요새 이제,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좀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처럼만 키우면 올바르게 가요. 아, 나른 그래요? 애들처럼. 엄마가 올바르고 엄마가 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행이네. 친구번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고. 좋은 친구, 공부하는 친구.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애기가 열심히, 그리고 얘도 자존심도 있고 공부 욕심도 있어서 웬만하면 지구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옆에서 잘 잡아줘야죠. 그리고 엄마는 아기하고 또 큰아들하고 합이 들어가지고 둘이 말하면 아이가 또 따라와요. 저희 애들은 그게 아직까지가. 좋은 거야. 다른 애들은 듣지도 않아. 더 심한 집들 많거든.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되나? 네. 시댁 이제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뭐 제사 앞두고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불안해요, 솔직히. 예, 누가 그래서 또 갈까 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집이 청춘에 가고 김씨네 쪽에 조상으로 치면은
여름제사 받는 사람이 가는 거는 집안에 꼭 탈이 나긴 해요. 꼭 여름제사 받는 사람들이 안 좋게 가잖아. 예. 어? 이 삼복더위 더워 죽겠는데 비명 맞아요. 인사로 가거나 병 걸려 죽어서 가거나 갑작스럽게 응? 그냥. 각종 비명 인사 찍으니까 자기 명대를 못 살고 예. 그리고 월성김씨는 남자 쪽이 그래? 그러니까 위에가 윗분들이 다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두 번? 두 여러 번? 그러니까 번씩. 예. 배달은 그래. 사람들 두 집.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본가죠, 저희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제사 돌아오기 며칠 전에 큰아주버님이 돌아가셨고 큰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또 3, 4년 있다가 작년에 셋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삼사자가 지나치니까 그러지. 저승사자는 3명이거든. 그리고 이 집이 대체적으로 그게 객사가 나고 자꾸 상이 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응? 저는 본인이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올까 봐. 그냥 항상 건강하라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저는 없지. 근데 삼사자가 지나치고 일곱사자 갈망한 하니까 이 집이 저승사자가 되시니까 셋을 데려갔어. 그래서 근데 지금 침범을 하거나 뭐이 집이 그렇다고 본인의 식구가 누가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상이 나거나 지금 당장 그런 게안 보이는데. 근데 본인 말대로 남자 월성김씨네 남자가 치긴 친 거지. 응? 그리고 남자들이 단명 사준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상이 났으니까 본인이 그런 상문이 남아서 본인이 불안 초조한 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또 상문이 안 가셔서 그래요, 본인이. 상문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문살이라고 제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죽었다고 그게 상문이라 그래요, 그 사람 죽은 거를. 네. 그러면 그런 주당살, 뭐 역마살, 도화살처럼 상문살이 났어, 본인의 집안에. 사람이 죽어서 곡성 소리에. 그래서 그 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연달아 끝나라 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누가 또 돌아가시고 사고로 가시고 김신혜 쪽으로. 그러니까 이 집이 상문이 깨끗하게 안 벗겨진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래 또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김신혜 쪽으로 신랑이도 다치진 않을까 뭐 애들이 별을 그런 불안 근심 걱정이 나온 계속 생기고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게 상문살이거든요. 근데 이 상문살이 정말 심하게 들으면은 본인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오거나 마음의 병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또 누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진짜 누가 부축해서 와서 살거나. 근데 그 단계가 아니잖아,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본인네 집에 누가 죽을 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월성김씨네 쪽에는 그렇게 집안으로 이렇게 상이 났고 주당살도 맞았고 이 집이 좀 좋진 않죠. 험하게 간 귀신들도 막. 그러니까 본인이 여름만 되면 불안한 거야. 기준님이. 네, 그냥 괜히 괜히 불안한 거야. 엮어가지고 괜히 그냥, 뭐에 걸면 코골이고 뭐에 걸면 귀걸인데 그쵸. 괜히 여름마다 이거 사건 사고 나니까 올해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본인이 그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나쁘거나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본인의 쪽 기월성 김신의 쪽에 누가 뭐가 또 상이 나서 그리고 운명은 제천이야. 그 사람이 죽을 팔자가 돼. 나올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않잖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그거는 보면은. 월성 김신의 남자네 쪽이 명이 짧은 거고 이 집이 그리고 또 보면은 이장을 했거나 산을 합해가지고 합장을 해가지고 봉분을 해가지고 선사를 팔아서 아마 하거나 좀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보면 그냥 뿌리시거나 그러니까 따로 예 그럴 따로 수도 모셔놓지도 않고 예 그리고 맞아요 배다른 형제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집안이 복잡한데 뭐가 제사를 챙기겠어? 그러니 귀신들이 공중에 붕 뜨니까 이놈도 잡아가고 저놈도 잡아가고 하니까 상이 나니까 누군가 풀어주고 하려고 그렇게 귀신바람이 나는 거지. 근데 본인한테 올까봐 본인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본인이 이 세계를 아예 모르니까 괜히 들먹였다가는 또 본인한테 이렇게 또 받아먹으려고 할까봐 그러니까 무시하고 모르고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냥 그거에 탈 잡을 것도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신랑이 모두가 다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님이 그거는 그 대신 상문이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병이 생겼어. 그 상문살은 좀 풀거나 부적 같은 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돼요. 작년에 형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너무 그렇죠. 안타깝고 막, 예, 막 그러더라고. 가족이 가고 그것도 계속 연달아 가고 끝달아 가면 사람 그러니까 넋이 나가요. 밥을 먹는데 여기서 꽉 막히는 뭔지 느낌? 알아? 목이 메이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가족. 약은 그냥 먹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더라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죠. 괜찮아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상문살을 맞았기 그게 상문살 맞은 거야.
그러면 본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도 않고 그런 거는 구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상문살 풀고 이런 데 와서 뭐 의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 풀리는 거야. 근데 이 집에 있다는 월성 김씨네 쪽은 조상의 바람이 불긴 부른 거예요. 사자바람이 불었고. 근데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천도제를 해주거나 크게 원 많고 한 만원까지는 조상님들. 그리고 그쪽이 결혼했으니까 원래 그 식구들이 줘야지. 총각이 아니잖아. 그쵸.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집 가족들이 줘야지. 아니면 이런 거 믿으면 식구들이 해주는 건데 그것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굳이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본인하고는. 본인의 부모면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거기 형님이니까. 그런 게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조상을 얘기를 하려면.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뭐 본인한테 작용을 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큰 걱정 안 해도 돼. 아, 본인의 식구, 내 식구 오래 건강하고 오래 경산하고 좋은 일 있어서 네. 우리 자식들도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우리 기준이 47에 성주운 들어서 돈도 좀 들어오는 수준이야. 원래 본인은 운 받아야 돼. 47에 대운이 들었으니까 더좀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령님 조상님 베풀어야 도와주세요.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더잘 먹고 잘 사는 집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